여기 거울. 어, 그래. 거기 딱 요만한 거울 사자. 그래. 그리고 여기는 풀. 풀. 어, 좋아, 좋아. 풀이 화분. 화분. 그리고 나서 작업들 시작하면 될 듯. 그 사물 테이블 시작하면 될 듯. 테이블 쭉 하고. 그리고 여기다 의자 같은 거 하나 놓고. 테이블을 진짜로 언니.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호텔을 빌려서 1박 2일로 놀러 가는 날이에요. 진짜 몇 달 만에 이렇게 방을 잡고 놀러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설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선물도 다 사놨고 그거 이따가 포장할 거고요. 얼른 준비하고 짐 싸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할 토너는 토니무리의 원더 비건 토너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뭔가 다른 거 느끼실 텐데 이렇게 라벨 프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 코팅, 인쇄 모두 빼낸 패키지예요. 근데 이 자체로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또 벨기에에서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토너라서 정말 완벽한 클린 뷰티 제품이에요.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제형이 굉장히 신기한데 처음엔 되게 약간 몽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좀 꿀렁꿀렁 거리는 느낌이거든요. 완전 물 같은 그런 제형은 아니고 이게 올리브 성분에 식물유래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살짝 오일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촥촥? 좀 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막 이게 엄청 과한, 투머치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속보습 잡고 그거 날아가지 않게 한번 잡아주고 있는 느낌? 요즘 같은 계절에 사용하기 더 좋더라고요. 저는 겨울철에는 좀 특히나 꼼꼼히 해주는 편인데 나중에 베이스도 별로 안 뜨고 정말 요즘 엄청 잘 쓰고 있는 토너입니다. 얘는 세라마이드뿐만 아니라 병풀 추출물 그리고 저분자 히알루론산도 들어가 있어서 좀 예민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또 수분도 꽉꽉 채워주는 그런 토너예요. 그리고 얘는 피부 자극 테스트도 자극지수 0으로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도 좀 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토너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겨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용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토니모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네, 더보기란 읽어보시고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앰플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넘버즈인의 보들보들 결 세럼. 요새 저희가 사무실도 이사하고 조금 정신이 없어서 조금 바빴거든요. 그래서 막 좀 뭐라 해야 되지? 노는 시간? 힐링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아주아주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근데 아마 오늘 되게 못 자지 않을까. 밀린 수다를 떨려면 네, 잠은 못 잘 것 같아요. 잠은 뭐 내일 집에 와서 자는 걸로. 그리고 제 브이로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또놀 때마다 그냥 놀지 않거든요. 좀 뭐랄까. 각자 좀 테마가 있어요. 막 생일 파티도 막 드레스 코드 정하고, 막 할로윈도 막 분장하고, 저희들끼리만 되게 신나게 노는데, 이번 연말은 레크레이션, 파자마 파티예요. 그래서 뭐 엄청 꾸미고 갈 건 아니고, 편하게 입고 갈 건데, 그 저희들이 각자 게임을 한 코너씩 맡아서 준비를 해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게임은 이미지 게임입니다. 제일 뭐뭐 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그 질문도 어제 한 32가지를 작성해놨거든요. 꽤 재밌게 만든 것 같은데 다들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쿠션은 바이에콤의 퓨어카밍 시카 쿠션. 사실 제가 요즘 거의 베이스를 안 하기는 해요. 눈썹 문신도 리터치까지 다 하니까 진짜 뭐 더 할 필요가 없게 됐고, 베이스도 저는 원래도 얇게 하는 편이었는데 뭐 딱히 막 해야 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이게 진짜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 쿠션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면 요거 이렇게 그냥 톡톡톡 찍어서 옆에 살짝 이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양 조절하기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 살짝 해주고 이렇게 콕콕 찍어서 바를 건데 일단 엄청 얇게 발리고요. 그 다음에 진짜 밀착력 좋게 올라가요. 피부가 건조한 느낌 없이 조금 세이메트하게 잘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1호인데 컬러가 굉장히 좀 화사하게 예뻐서 나는 평소에 좀 얇게 베이스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멜릭사 비건 립 버터 누드 크래커 컬러입니다. 요 정도 발색 나오는 그런 좀 따뜻한 컬러의 립밤이라 저는 5만원짜리 선물은 이 샌드위치 메이커를 샀고요. 3만원짜리 선물은 아베다 빛을 샀고 만원짜리는 그 마리떼 에코백을 샀어요. 물론 만원보다는 조금 더 나가긴 하는데 앞자리만 1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포장을 해도 조금 티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 딱 아 이건 옷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 딱 담아봐야지. 절대 뭔지 모르겠죠? 오늘 스킨케어랑 그 화장품들은 다 여기에 담아갈 생각입니다. 엄청 큼지막하고 괜찮죠?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에 쓰는 거 본품 다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챙겨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것도 있고 아이소이에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것들 다 넣었는데 굉장히 널널하게 공간이 남죠?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크게 안 할 거여가지고 이렇게 챙겨가면 딱 될 것 같아요. 아니 포장이
아 이게 나 나도 달 이렇게 돼 있어. 그래. 따로야. 따로야. 그래. 먼저 안 또 이거 먹으려고 갈까요? 한 세가지인가? 가위바위보. 오. 네가 그거 순서 정해. 그래 그래. 아 내가 그게 줄게. 아 그래. 좋다 좋다. 그러면 너의 손에 달렸어. 일단 이거 내가 가질 거고. 언니. 오 마이 갓. 밥?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하나 둘 셋. 뭐야 이렇게구나. 와, 좋아. 와. 이게 저는 약간 오. 와 귀엽다. 나 여덟 개였거든. 근데 그 중에 이거 고른 건데 어때? 어 나도 두 개.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잖아 언니. 어. 다른 데 거잖아. 어 어. 나도 두 개 소통한 건데. 헐 뭐야 여러분 너무 연말 같아. 완전 연말이다. 어 좀 더 귀엽다 머리띠 쓰고 있으니까. 나 왜 붙이고 있는 거? 근데 뭐로 뭘 축하할 거야 우리? 올해 한해 열 잘 보낸 거. 어. 노래 부를까? 무슨 노래를 봐야 돼? 수고했어. 그렇게 할 거 그건 안 돼. 돼. 그냥 와 못 끊어. 보라 보라. 이야. 다들 이쁘게 찍었어? 응. 카메라 사진 너 빠르지 않았나? 핸드폰 카메라는 다시 언니, 다시 불 붙여 내... 쉽게 찍었는데 나는 마음에 들어 나... 아, 언니 걸로 불 안 붙였다 그러니까 불 붙인 걸 안 찍었네 잠깐만 찍고 싶네 갑자기 어 정말 검은 물 안 찍어야겠다 언니 나 나왔어 검은 물 빨리 빨리 검은 물 와 어떡하냐 아니 이거는 레드벨벳 생크림 딸기 생크림 당근 얼굴 아 장도 안 돼? 잘 왔다 너 언니 18년 어울린다 언니 그 머리 색깔 맞아 아니 니 머리 색깔 그냥 너 귀 같아 그냥 너 귀 같아 저 왜 귀걸이에요 진짜 목이 안 나는다 물어볼 뻔 물만 나 나는 튀김은 딱히 그거 아니고 어, 버터 갈릭 감자튀김 그래 그걸 너무 많이 좋아 호박 튀김 만두 야채 범벅 뭐 좋아하는 거 있어 난 튀김 아니어도 돼 튀김 그냥 감 튀김 만 있어 감튀김 두 개 할래? 나 튀김 만두 튀김 만두? 튀김 만두도 원래 들어가긴 하는 거 심판인 가수 이름 제목이라고요? 네네 네. 어떻게 아 정말 아 그래 잠시만 가요 어 김아중 아리아 맛 1번이 뭐야? 완전 아니고 1번이 아, 그래? 좀 더 들을게 아니야 딱 좀 더 길게 길게 아무도 지금 감도 못 잡았어 우리 아 잠깐만 더 카운트 5번 악뮤 다이너스월 예뻤어
몰라. 진짜? 이거 내 노래 모르는. 나 이거 진짜가 이러던 노래인데? 민경. 원더걸스 이바브. 동마. 잘하는데. 나 이 노래 몰라. 선마를 걸어. 이거 듣고 안다고? 미경 룰라 쓰리포? 쓰리포! 나 이거 타이밍 잘 맞추는데. 해봐 해봐. 지금 딱 들어가야 되지? 쓰리포 할 때 완벽합니다. 다 쌓였어. 지금마다. 진짜? 응. 조금 막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어. 응. 그러면 잠깐 하고 생각하고 싶으면 고민하겠다고 타임을 외쳐. 하나, 둘, 셋. 시작! 파이팅! 여러분 진짜 파이팅! 상처받지 마세요. 네.
첫인상이 가장 별로였던 사람? 사람? 어. 잠깐만. 아 이게 근데 이 중에서니까. 생각하셨어요? 어. 네. 하나, 둘, 셋. 언니 나요? 막 그냥 약간 시니컬한 표정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그 약간 둘은 좀 더 온화한 인간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아~ 여기는 좀 차가운 인간이라는 게 아~ 있었기 때문에 약간 깍쟁이 느낌을 많이 받아 약간 깍쟁이 느낌이 있었지 처음에 언니 따뜻한 나는 따뜻도 없고 차갑도 없다면 언니 좀 이렇게 따뜻한 거 같아 여기는 그래도 따뜻하다 따뜻하지 엄청 봐요 엄청 봐요 기분 안 나빠. 어, 리얼이다. 아무렇지도 않거든. 키야 너무 디폴렸어. 리얼이 따뜻한 마음에서. 얘는 아니었어. 절대. 야 이거 너무 많아. 그런 아이디어 좋아. 그런 아이디어 좋아. 하나, 둘, 셋. 어 나는 이 형이 생가 이제 엄청 생존력이 좋아. 어 맞아 맞아. 오 맞네. 그러니까 약간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 그거 약간 좀 그 다른 생각 다 배제하고 이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서로 목표를 찍어. 그러면 아, 하지 마자. 없는 질문이니까 너무 웃기잖아 자기가 해놓고 막상 나오니까 해보자 내가 꼴찌인 것 같고 어, 나 막판에서 선방했어 나 이거 볼게 언니랑 나랑 이거 언니 몇 개야? 나는 실생활 활용 가능한 잠깐만 이게 너무 너 오늘 컨셉이냐? 급하게 아까 산 나 꼴찌라서 두 번째 누구야? 아, 아니 올리브영은 나잖아 그러면 나 이거 안 원했다고 예 나보다 이거 아까 내가 아까 나 만났을 때 주섬주섬 보지 마 이랬단 말이야 그 손으로 갈 수 없잖아 비 바꾸려고 그랬거든? 왜 언니랑 같이 오늘, 써가지고? 오늘 너가 다 맞췄네 잘했네 아우지 아우 진짜 바로 알 거야 내 꽃 게이덕인 느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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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약간 주원이한테 딱 잘 맞는 느낌 잘 적어 얘가 너무 잘 뽑네 좋아. 아 나 오늘 뽑기 운 진짜 좋네 언니 너무 좋은데? 나도 언니 오빠에서 찍어줄게 예쁘다 언니는 오늘 약간 액세서리 다 쓸어가네 어 맞네 우리 이제 한 명 봤으니까 주원 KFC 아 나 알겠다 아, 아. 나녀 가져와 네. 어? 가요 노브랜드 어머 뚱뚱이 아, 이런 거 뚱뚱한가 봐 미겨 극한 직업 아 치킨 때문에? Yes. 날 가요. 찰리아 초콜릿 동작? 아, 내가 진짜 안 돼. 자, 이제 몇 개요? 그래도 나는 골고루 가도 돼. 오케이. 네. 언니야 두 번째다. 이게 주원이 거지. 응. 이게 누구야? 이게 나. 아, 언니야? 나는 아. 이거다. 아, 그럼 나 이거다. 뭐야? 토마토 카드. 역시. 아 귀여워 나이스 와 이거 약간 진짜 난이스럽다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이스다 나이스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가방인가? 가방이다 나리떼? 나리떼야? 예뻐 에코백? 아 아싸 또 나온다 나 감이 안 왔어 어? 바로클라바? 어 나 살라했어 어 진짜? 보여줘. 지금 보여줄까? 잠깐만. 가져도 된다. 이거?
야 귀엽다. 아 이게 옷이 여기가 이래서 그래. 컬러커. 예쁘다. 굿 에너지. 에너지. 어 예뻐. 예쁘다 예쁘다. 이게 딱이다. 야 진짜 좋다. 완전 딱이다. 그래서 집 사무실 어디에서? 우리 이제 참들을 남아가지고. 냄새 장난 아니다 이거. 와 비누나? 아 비누나? 아니면 그냥 습기인 듯? 뜨거워서. 와 맛있는 냄새 진짜 맛있는데? 니네게 챙겨달라 그랬는데 다 챙겨주셨네. 예. 아 그렇네. 아 진짜 맛있는 냄새. 짭조름한 간장 냄새. 언제 이거 다 먹어? 어. 아마 양념은 다 우리 거일 듯. 저 얼큰이에 추가 양념이 필요할 리 없어. 새우젓 먹어? 먹고 싶어. 뜨거워. 이게 국물 약간 해장이야. 냉면. 냉면? 이게 원래 해장하는 거지? 아니면 나도 원래 안 해. 약간 뭐지? 뭐? 근데 이 조합 뭐지? 이 생각 진짜 맛있어. 아니 어제 저 얼굴에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서. 냉면 맛있지?